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사람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사람이 정의를 정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 불의를 불의라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지도자라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한다면 사실과 거짓의 구분일 것이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그런 지혜와 행동하는 용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뚜렷이 구분하고 본질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하게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본질과 비본질이 또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늘 복잡함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모두 사기꾼이나 야바이꾼이나 도둑놈들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복잡함은 사기꾼들의 먹이입니다. 복잡함은 소위 도둑질하는 놈들의 먹이가 됩니다. 수개표로 마무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선거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게 되니까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바로 투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잡함은 어떤 일에서나 사기와 범죄와 만나게 됩니다. 복잡함은 항상 야바이꾼들의 먹이가 되고 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란 사람이 하는 짓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검증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투표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합니까? 가짜 투표제와 진짜 투표제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현장에서 진짜 투표제와 가짜 투표제를 구분하고 무게 재고, 가로 재고, 세로 재고, 두께 재고, 루페로 그냥 상태 보고 인쇄 망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죠. 현장에서 검증을 충분히 마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바로 투표에 대한 검증입니다. 지금 대법관들이란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천 수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독에서도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장이나 수만 장의 모든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 다 면제부를 허용하고 달랑 10장만 문제가 있네, 20장만 문제가 있네, 30장만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대법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재검표는 수많은 가짜 투표에 대한 면제부를 허용하게 한 일종의 의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표를 우선적으로 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법원으로 옮겨서 검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은 천대예비도 했고 조재현이도 하고 그 다음에 맡은 김선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배춘입 투표지는 위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저의와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이란 한두 장 정도 부정이 일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장, 수만 장의 투표지들, 어쩌면 거의 모든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우려가 아니고 무엇이 지금 현실화됐습니까? 검증물에 대한 봉인은 원고 측에 참여하여서 마땅히 검증 해제, 봉인 해제란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봉인 해제 절차 없이 대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봉인을 뜯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금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배춘희 투표지는 대법원 관계자들의 입이 100개, 1000개, 1만 개라도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100%, 1000% 위조를 한 겁니다.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했는지 조혜연이 지시를 했는지 천대입이 관여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증거 위조가 발생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가 법원 사무관, 대법관 그리고 그 밖의 관계자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배춘희 투표지를 위조했다는 것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감정 목적물을 위조본으로 대체할 의향을 그들이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통해서 뭐든 복잡하게 만들어서 야바이꾼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어제는 1년 6개월 만에 열렸던 민유숙의 비례대표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아예 대놓고 민유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앞으로도 기일을 결정할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법조 경력의 최고 정점까지 오른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침묵하면 침묵의 대가로 앞으로 계속해 사는 것이고 국민이 저항하면 저항의 보상으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사는 일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악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나 악과 타협하는 자들은 모두 자식이 있을 것이고 손자가 있을 텐데 도무지 그들이 왜 그렇게 사악한 일을 선택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덮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배운 자들이 대법관들이 그런 위조와 이 증거 인멸과 은닉과 인멸 같은 부분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관여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 역시 앞으로 사법 단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 늦지 않게 이것을 덮을 수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